자, 뉴스타 유창희 대표도 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8시 40분 되면 동시호가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근데 이제 개장 가면 호가는 바뀔 거라고 보고 뭐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위축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뭐 오르다가 자꾸 떨어지고 뭔가 그렇죠.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추격 저점 매수의 전략은 어떻게 보고 네. 계시는지? 뭐 아직까지는 무리한 저점 매수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지금 동시호가가 상당히 지금 위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신용 반대매매 물량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저께 시장이 안 좋았고 어저께 반등을 실패했죠. 그러면 그 물량들이 오늘 이제 그저께 신용 반대 매물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오늘 이제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을 좀 압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금융시장도 좋은 편은 아니죠. 뭐 일본이 20년 만에 환율 개입을 했고 엔화 그 강세로 그리고 영국 BOE 국채 매입했지만 이 하루 일평균 50억 파운드인데 이틀 동안 그러니까 10억 파운드씩 집행을 했어요. 이 얘기는 추가 하락을 제한시키겠다는 의지인 것이지 시장을 좀 올리겠다 이런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채 위주죠. 네, 장기채권 그렇죠. 위주로 매입을 개입해서 네. 하는데 전체 다 사야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렇죠. 이제 이 강세안을 밀고 가겠다 네. 하니까 파운드. 근데 사실 미국 아니 영국 길트는 조금 더 내려갔지만 파운드는 강했어요. 반등했단 말이죠. 네, 파운드는 좀 반등했죠. 근데 이틀 동안 미국 증시가 첫날 올랐고 어저께 하락했는데도 달러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달러 자체가 조금 약세를 띄워주면서 파운드라든지 뭐 다른 뭐 유로화 환율이 좀 반등을 준 것이기 때문에 BOE의 채권 매입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조건 그거의 영향 때문에 파운드만 강해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의미 있는 바닥 잡기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는 개념을 잡는 것은 딱 바닥을 잘 잡았을 때 최소 주식으로 치면 한 10에서 많게는 20, 30% 정도 수익이 날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데 네. 지금은 V자 반등 가능성보다는 제한된 반등? 그 옆으로 바로 횡보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V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신용 반대 매물이라든지 또 월요일에 연휴이기 때문에 그 연휴에 대한 또 리스크가 또 시장의 상승을 제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까지는 좀 지켜보고 다음 주에 조금 만약에 흔들림이 좀 나왔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현실적인 얘기죠. 뭐, 저희는 앞서 이제 오프닝과 좀 해서 뭐 좋은 재료들 억지로 짜낼 수는 없는 거, 그리고 또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시장 심리가 무겁고 현실적인 부분은 무거운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찾고, 뭐 오늘 WGBI 얘기들 해드렸지만, 연계 환율도 얘기해드렸고. 근데 이제 사실 유창희 대표의 얘기는 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뭐. 그리고 또 하나의 의견이니까. 정경민 사장은 네, 저도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왜 아까 괜찮게 같이 갔잖아요. 저는 오늘만 볼게요. 데일리 방송이니까 오늘만 알았어, 놓고 알았어. 보면 플러스는 모르겠습니다만 양봉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초가가 속된 말로 뭐 그지 같으니까. 저 혼자만 좋게 보는 거야. 네, 근데 이제 바닥 이게 수급으로 보시면 바닥을 개인이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 기관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외국인들이 뭔가를 보고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 뭔가가 우리는 보통 환율을 보고 만들잖아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좀 다시 이제 급전직하는 그런 상황도 아닐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저는 V자 반등이 오히려 좀 시장에는 독이 될수 있다고 봐요. 무조건 이거는 뭐 일주일이 됐던, 어제도 말씀드린 일주일이 됐던 뭐 보름이 됐던 간에 횡보가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네. 신뢰도 높은 저점 구간으로 나와야지만 뭔가가 이제 우리가 모색해 볼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만약 V자로 나와버리면은 우리가 그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 8월 달 잠깐 반등했다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그게 개미지옥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 V자 반등 비슷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전뭐 약간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신뢰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횡보 구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환율을 보니까 다음 주도 그렇게 크게, 뭐, 그럴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덤비실 필요는 없다. 지금이 제일 싸 보인다. 절대 개인들이 저점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거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그래도 뭘 해야 되냐? 최바닥에 파는 거는 개인 투자자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거는 맞습니다. 네.
바닥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또 이제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별 감흥 없는 반등에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약간 밈 주식화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돼지열병 그러니까, 따라갑니까 또? 이제 뭐 줄기세포, 어제 이제 줄기세포도 나쁘지 않았죠. 그다음 시밀러, 그다음에 이제 치매 뭐 이런 쪽에 좀 전체적인 수급 편성이 좀 나오면서 좀 강세가 좀 나왔었는데, 이걸 뭐 연속성상의 일부는 좀 놓을 수 있을 만한 것도 좀 놓고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성장주의 끝단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우리가 악재로 인식을 했던 것들이 조금만 좀, 그러니까 즉 증지 뭐죠? 저 금리가 올라가는 게 0.75씩 올라가다가 0.5나 0.25 정도로만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면 시장은 이런 성장주 끝단부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비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금리를 빨리 많이 올린다. 좀 이제 타임랙이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뭐 한 분기 정도는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비난 것 비난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볼멘 소리가? 그렇죠. 어디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예. 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향후 두 번 남은 그 이제 FOMC에서는 부담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왜 그렇게 우리 그 주식 방송에서 네. 미국 중간선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있기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 뭐 일정상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벤트는 없습니다. 바이오 쪽에.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더더욱 이제 이쪽에서 순환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순환매가 나올 수 있고 또 약간의 머니 게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뭐 시밀러, 뭐 CDMO, 뭐 병용 투여를 하는 항암제, 뭐 스템 아까 말씀드린 줄기세포 스템, 뭐 그다음에 내추럴 킬러, 뭐 당뇨와 뭐 헬스케어 뭐 이렇게 한 5개, 10개 정도의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군으로 엮일 수 있는 쪽에서 저는 이제 순환매가 10월 달에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제는 약간 그거에 그 예고편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등 국면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무조건 저는 횡보 구간이 좀 나오고 이 저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구간이 나온다면 저의 계산은 다이오 쪽에서 순환매를 통한 게임, 그러니까 머니 게임 양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그래도 이제 너무 손 놓고 있는 거를 좀 원치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좀 기회를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라젠과 그 큐리언트가 아마 이제 재상장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어요. 90% 이상으로 이게 좀 저도 지인들을 통해서 좀 들어보니까 좀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올라온다면 투자 심리는 어쨌든 좀 자극받을 수 있으니까요. 관련된 종목들 한번 뭐 머니 게임 양상 진짜 포트에 뭐 1% 2% 가지고 좀 매매하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으로는 뭐 빙빙 돌아왔습니다만 좀 대표적인 이제 성격을 띠고 있는 HLB 그리고 신라젠 관련돼서 M2N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다 일단은 조금 제한성을 띠는. 보수적이라면 보수적인 의미가 되겠죠. 현실성이 있는 그런 전략들을 얘기해 주셨고.